다 담아야지 내가 또 같이 하는 거 같아. 안 넣어놓고 넣어놓고 뽑을 텐데. 어서 오세요.
그래서 한번 찍어주세요. 우리 성나라 아웃 그렇습니까?
하우가 참 멋있게 생겼어. 그냥 가시지 마세요. 한번 들려주세요. 그럼 나라 그냥 가시는 것은 돈을 못 버는 거야. 눈을만 봐도 돈을 버는 거네. 오늘 같은 날은 또 돈을 30에서 70% 할인을 하니까요. 우리 여러분도 오셔갖고요. 떡도 드셔보시고 들어가셔서 음식 드셔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시면서 그나도 나누지 못한 또 음식도 만나서 또 감식 나누시면서 오늘같이 이럴 때 선물 하나 해주시면은 뭐 얼마나 좋아. 그럼 이거는 입지도 않네. 이따 들려주세요. 네, 근데 조심하시고 운전은 내가 아무리 잘해서 급하게 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급하게 가봐도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네. 그 섬섬 내가 앞에 갈 것 같아서 빵빵해져서 잠깐 딱 섰다가 양보하는 마음, 서로 양보하는 마음 서로 아주 뒷동을 살동을 내 가다 보면 나만 아직 상관이 없어. 운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다치게서 가는 상대방을 우리 딱 1516 기사님 가실 때 다른 거 하나 조심하시고 딱 퇴근하고 오셔서 내가 딱 항상 다 타고 가서 돈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홍삼 같은 거 먹어줘야 돼. 그래야 감기 안 걸리고 힘이 더 나가지고 열심히 때 본다는 그건 아마도 건강하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. 내가 망가지면 내 가족은 다 필요 없어. 돈도 다 필요 없고 자 이럴 때 한번 저거 한번 해주세요. 웃고 살자 한번 해봅시다. 웃고 살자. 요즘은 하도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찌르다 보니까는 어? 막 울어 그냥 막 무슨 말만 해도 막 찡그리고 막 이러네. 야, 찡그릴 필요 없이 언니 안녕하세요. 언니 한번 해봅시다. 오늘 오픈했니? 언니 30세 찍었던 거 눈 봐도 언니 돈 벌어가는 거야. 그냥 한번 돈 벌어. 그래서 일단 한번 가서 저 미션을 드셔보세요. 얼마나 좋아. 사장님도 얼마나 멋있는가 말도 못하네. 저 언니들 바보 같아. 아주 막 얼굴빛이 막 흔들다 흘러 저 홍삼을 하도 먹어서 기가 막히게 지금 그냥 우리가 그지라니까 홍삼도 안 사줘요. 자 그럼 갑시다. 그래서 한 다 함께 웃고 살자고 갑시다. 알았어? 예 좋다.
사랑하기 빠지고
한번 들려주세요. 물에 젖혀 큰 집안 내 가슴에 보여.
감사합니다.